네, 안녕하세요. 30분 파이썬 김대현입니다. 오늘은 하루 30분씩 파이썬 영문 튜토리얼 문서를 읽으면서 해석하면서 파이썬 처음으로 공부하고 있고요. 제가 공부하는 과정을 같이 녹화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19번째 시간인 것 같아서 지금 한 중간 정도 한것 같은데 한 최소한 30편까지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30분을 하면 좋은데, 오늘은 제가 출근 전 시간에 좀 하고 있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한 20분만 하고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이아웃을 좀 바꿨어요. 원래 터미널에서 그냥 파이썬 인터프리터 바로 띄워서 했었는데, 오늘은 개발용 에디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띄운 상태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걸 좀 많이 써본 게 아니라서, 익숙하진 않은데, 일단 뭐 화면에 이렇게 색깔별로 표시되고, 좀더 이쁘죠? 한번 잘 되나 해보겠습니다. 파이썬 개발하시는 분들은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뭐랄까 웹 브라우저로 보는 그 코드 평가 REPL 같은 걸 쓰시더라고요. 근데 파이썬 자체의 REPL이 좀 빈약하다 보니까 좀 별도의 툴을 쓰시는 것 같아요. 저도 뭐뭘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주피터 노트북을 연결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써본 게 아니라서. 일단 이건 제가 실험해 본 거니까 날리도록 하고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제까지 이제 리스트를 뭐 리스트 컴프레헨션으로 조작하는 법까지 했었고요. 이제 리스트 설명은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딜리트 스테이트먼트로 리스트의 중간 요소들 날리거나 아니면 전체 요소 날리는 것까지 심지어 변수 레퍼런스까지 날리는 것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터플. 미국식은 터플이었고 영국식은 튜플이었나요? 네, 튜플, 저는 튜플이라고 있는데 튜플이랑 시퀀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튜플은 이제 가로로 묶어서 나오긴 했었는데 지금 이제 정식 설명은 처음 나오는 것 같아요. 시퀀스는 이제 튜플이나 리스트 같은 걸다 일컫는 말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더 상위 개념인 거죠. 더 포괄하는. 네, 이제 잘 설명이 나오는지 읽고 해석해 보면서 파악하도록 할게요. So we saw that lists and strings have many common properties, such as indexing and slicing operations. 지금까지 우리 봤는데요. 뭘 봤어요? Many 공통된 속성들을 봤어요. 뭐에서? list랑 문자열에 대해서요. 예를 들어서, 뭐 같은 것들? such as indexing and slicing operations. 첨자로 접근하는 방법 또는 이제 슬라이스로 쪼개는 연산들. 그런 것들이 list랑 string의 공통된 속성으로 있었어요. 똑같이 쓸수 있었죠? 이 얘기죠? They are two examples of sequence data types. 걔는 두 가지 예예요. sequence 데이터형의 두 가지 예제입니다. 예제가 아니라 두 가지 예인 거죠. examples. sequence 데이터 타입엔 여러 개가 있다는 뜻인 거죠. See sequence types, list, tuple, range. list랑 tuple, range가 sequence 타입의 종류인데 실제 예인데 그 중에 두 개인 거예요. 뭐가? list랑 string이. Since Python is an evolving language, other sequence data types may be added. Python은 지금 매우 진화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발전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다른 시퀀스 데이터 타입이 추가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튜토리얼 문서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고, 지금 파이썬 굉장히 흥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서드 파티에서 이걸 확장해서 쓸 수도 있겠죠. 빌트인 말고. There is also another standard sequence data types, the tuple. 그래서 여기 지금 리스트랑 스트링에 대해서 얘기했고, 했는데 또 거기에는 또한 다른 표준 시퀀스 데이터 타입이 있어요. 어떤 거? 튜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튜플을 설명하겠다는 뜻이고 튜플은 시퀀스의 일종이라는 거죠. 시퀀스는 이제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것들에 대한 약간 추상적인 데이터 타입이에요. 그래서 뭐 자바 같은 경우는 이터레이터 같은 게 그런 거에 해당하고요. 루비 같은 경우는 이너머러블인가? 그런 게 있고 자바스크립트도 있나? 자바스크립트는 어레이를 그냥 쓰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뭔가 있을 거예요. 뭔가 순차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데이터의 나열을 굉장히 추상화한 것들 보통 있습니다. 이제 시퀀스가 뭐 리스트 계열 언어에서도 많이 쓰이죠. 또는 파이썬에서도 리스트, 투폴, 레인지, 뭐 스트링 이런 것들이 시퀀스 데이터 타입의 일종이다 이런 겁니다. A tuple consists of a number of values separated by commas. For instance, 튜플은 a number of 몇 개의 값들 뭘로 구분된? 컴마로 구분된 몇 개의 값들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서 t는 123455431 hello 이런 게 있다고 칠때 어디 처음으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넣어보도록 할게요. 잘 되나? 이렇게 긁어서 붙이면 되나? 어떻게 하는 거야?
된 거야? 찍어야 꼭 나오나? 제가 아직 이걸 쓸줄 몰라서 그냥 주피터 노트북을 키는 게 나으려나? 뭐가 찍히긴 하네요. 프린트 한 것만 찍히네요. 어떻게 해야 이게 그냥 평가된 것까지 다 보일 수 있으려나요? 저는 리스브로 개발을 하는 클로저로 좀 쓰는 편이라 클로저 래프는 진짜 잘돼 있거든요. 이런 래프를 보면 화가 나요. 답답하고 원시 시대로 돌아간 것 같아요. 제가 뭐 설정을 잘못해서 그런 것 같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튜플에 컷마로 이어진 값을 변수 t에다가 지금 바인딩한 거예요. t. 얘가 지금 린터가 변수명 짧게 쓰지 말라고 궁시렁거리는 것 같습니다. tu라고 할까요? tu까지만 해도 되나? 한세 글자 써야 되나? 야, 까다롭. tup도 안 되나? 뭐라고 에러를 내뱉는 거죠? 보여줘. constant name. constant? 이게 constant야. 난 variable로 선언했는데. 바로 해야 되나? 튜플 타입을 정해야 되나? 바뀌지 않아서 그런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 파이썬 0 t라는 게 있고 튜플은 maybe nested. 튜플도 리스처럼 nested 될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u라는 튜플을 만드는데 u라는 튜플은 맨 앞에 t라는 엘리먼트가 있고 그 뒤에 두 번째 요소로 1, 2, 3, 4, 5라는 튜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튜플 안에 튜플이. 유를 뽑아보면 앞에는 1, 2, 3, 4, 5이 t 원래 여기 있던 제일 처음에 만든 튜플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런 튜플이 있는 거죠. tuples are immutable. 이거 마음에 드네요. 튜플 값은 바뀌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리스트에 비해서 선호할 것 같아요. 리스트는 막 뮤테이션 일어나죠. 뮤테이션 일어나면 개발하기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튜플은 바뀌지 않으니까 믿고 쓰십시오. 이런 거죠. 하지만 튜플 안에 뮤터블 오브젝트가 들어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뭐 이거는 딥 카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튜플 안에 리스트가 있는 경우 이 리스트의 경우에서는 뭐 슬라이스 오퍼레이션으로 날린다거나 딜리트로 날린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업데이트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값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얘가 전체가 이뮤터블 할 거라고 가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튜플 안에 뮤터블한 오브젝트가 들어가 있으면 그 오브젝트 자체는 바뀔 수 있으니까 이 얘긴 거죠. 조심하세요. 이런 거죠. They can contain multiple objects. 이건 뭐 immutability랑 mutability를 알아야 되는데 뭐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시고요. 아직 모르신다면 반드시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개발하시는 동안에. As you see, unoupped tuples are always enclosed in parentheses, so that nested tuples are interpreted correctly. 보시다시피 여기서 보시다시피 쓸 때는 가로가 없어도 되는데 표시될 때는 반드시 가로로 감싸진다라는 거예요. 뭐둘다 감싸면 될것 같은데 굳이 왜 그렇게 했나 모르겠어요. 항상 parentheses로 가로로 감싸지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nested tuples are interpreted correctly. 튜플이 중첩됐을 때 문제 없이 알맞게 맞게 해석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제 중첩된 경우에는 가로가 없으면 어디서 끊기고 어디서 튜플이 nested 됐는지 알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문제없이 하기 위해서 출력되는 튜플에는 항상 가로로 감싸져 있습니다. 저 같으면 항상 감싸게 할것 같아요. They may be input with or without surrounding parentheses, although often parentheses are necessary anyway. 거기에는 항상 어쩌면 input이 with or without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뭐에? surrounding parentheses. 감싸는 가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요. 비록 종종 가로가 꼭 필수입니다만 없을 수도 있어요. 왜 없겠는지 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굉장히 지금 마음에 안 듭니다. 불쾌해요. 공격받은 느낌이에요. 감정적인 필요는 없는데. If the tuple is part of a large expression, 튜플이 어떤 더큰 평가식의 일부라면 가로가 필수적인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가로를 생략해도 됩니다. 이해인 거예요. It is not possible to assign to the individual items of a tuple. 각각의 개별 요소, 튜플의 개별 요소에는 어떤 값을 어사인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However, it is possible to create tuples which contain mutable objects such as list. 하지만 값 자체의 개별의 요소는 바꿀 수 없지만 그 안에 있는 튜플이 담고 있는 mutable object가 있을 수 있고 걔는 바꿀 수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이건 거죠. Such as list가 들어간 경우.
이뮤터블 오브젝트가 좋은 건 뭐냐면요. 값이 바뀌지 않는다는 가정이기 때문에 특히 멀티스레드 프로그램할 때 완전히 좋아요. 얘가 안전하게 쓸수 있어요. 근데 이제 뮤터블한 오브젝트는 얘 동기화 신경 써줘야 되고 어디서 뭐가 바뀌었는지 알수 없고 골치 아프죠. 그래서 요새 함수형 언어들은 원래 또 뮤테이션이 좀 쉽지 않기도 하고 함수형 언어들은 이뮤터블 오브젝트를 많이 쓰고 있고요. 이뮤터블 오브젝트가 뭐 일반 언어에서도 많이 쓰게 돼요. 특히 멀티스레드 서버 사이드 프로그램을 하게 된다면. 요새 뭐 클라이언트도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이뮤터블 오브젝트가 훨씬 편하죠. 바꾸기 어려운 불편함이 있지만 그렇게 딱 드러나지 않는 훨씬 더 나은 편리함이 있습니다. Though tuples may seem similar to lit, they are often used in different situations and for different purposes. 비록 튜플은 리스트와 비슷해 보입니다만, 걔들은 굉장히 종종 아주 다른 상황에 쓰여요. 다른 목적으로 리스트에 비해서 그런 거죠. Tuples are immutable and usually contain a heterogeneous sequence of elements that are accessed by unpacking or indexing. 가로는 일단 빼고 읽어볼게요. 튜플은 이뮤터블하고요. 계속 나오죠. 이제 값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usually contain a heterogeneous sequence, heterogeneous 동형의 값이 이제 동일 성질의 heterogeneous 이종이군요. 반대 동형이 아니고 동형은 뭐죠? homogeneous인가요? homogeneous가 동형이고요. heterogeneous가 다른 거, 이질적인 시퀀스. 때로는 다른 것들을 담고 있어요. 다른 것들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건 넘버고 어떤 건 스트링이고 어떤 건 리스트고 이런 것들을 하나의 튜플이 담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반드시 동일한 타입의 어레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종종 자주 container heterogeneous 이형의 값들을 담고 있는데 걔는 unpacking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또는 인덱싱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언패킹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뒤에 나올 것 같습니다. 인덱싱은 이제 슬라이스 표현에서 아니 어레이나 아니 리스트나 문자열에서 가져온 인덱스랑 비슷한 거게 되겠죠. 가로를 한번 볼게요. See later in this section. 이 섹션 뒤에 설명해 줄게요. 뭐에 대해서 언패킹에 대해서 인덱싱 or even by attribute in the case of named tuples. 인덱싱으로 할수 있는데 이건 첨자만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첨자 말고도 뭐뭐조차로도 할수 있다. Attribute of in the case of named tuples. Named tuples의 경우 뭐 다른 속성으로 할수 있다라는 것 같아요. Named tuple이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안 나왔으니까 뒤에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레퍼런스로 봐야 될것 같은데 아직은 몰라도 되는 것 같아요. Lists are mutable and their elements are usually homogeneous and are accessed by iterating over the list. 그렇군요. 리스트는 뮤터블하고요. 이건 지금까지 계속 나왔죠. 리스트를 뭐 바꾸고 날리고 뭐 이런 것들 막 난리 법석을 떨었던 메소드들 다 있었고요. 슬라이스도 있었고요. 딜리트도 있었습니다. And their elements are usually homogeneous. 나왔네요. homogeneous. heterogeneous의 반대말인 거예요. 동형의. 보통 동형의 값들, 엘리먼트들을 갖고 있고요. 리스트는. 그리고 보통 iterating over the list. 하나씩 일괄적으로 쭉쭉쭉 쫓아가면서 iterating 하면서 그 값을 접근한다는 거예요. 보통. 리스트는 뭔가 같은 성질의 값들을 쭉 나열해 놓고 그걸 쫓아가면서 쓰는 성질에 많이 쓰이고 투플 같은 경우는 흔히 다른 성격의 시퀀스를 갖고 있고 언패킹이나 인덱싱을 통해서 접근하는 형태로 씁니다. 이런 거죠. A special problem is the construction of tuples containing zero or one items. 뭐 특별한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튜플이 제로나 없거나 하나의 요소를 담고 있는 튜플을 생성하고자 할때 특별한 문제가 있어요. The syntax has some extra quirks to accommodate this. 문법이 좀 extra quirks 좀 특이한 거 뭐야 quirks 까다로운 거 이게를 없거나 하나의 엘리먼트를 갖고 있는 튜플을 만들기 위해서 좀 얘를 다루기 위해서 골치 아픈 문제가 있어요. quarks. 기발함, 변덕에. 뭐좀 부정적인 의미죠, 여기서는. 부정적인 변덕에. 좀 추가적인 변덕이 있어요. 예외가 있어요라고 해석하면 될 거예요. 문법적 예외. 문법적 예외라고 여기서 해석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사전적 의미는 아닐 거고요. 의미론적으로는 문법적 예외가 있다는 얘기고요. Empty tuples are constructed by an empty pair of parentheses. 빈 튜플은 빈 괄호 한 쌍으로 만들어집니다. A tuple with one item is constructed by following a value with comma. 이거 참 지저분하네요. 아, 그냥 괄호를 감싸면 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뭐 다른 문법적 충돌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겠죠. 뭐 괄호를 진짜 우선순위 용도로 쓰는 경우에 겹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It is not sufficient to enclose a single value parenthesis. Ugly but effective. Ugly 하네요. Ugly 합니다.
저도 어글리하다고 생각해요. 이딴 식으로 쓰라는 거네요. 이게 싱글 투플인 거야. 이게 투플인지 처음 보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 컴마 잘못 찍힌지 알지? 그래서 empty 투플은 이렇게 만들고요. 이건 문제 없죠. 근데 이제 싱글턴이라는 하나짜리 튜플은 hello라는 문자열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컴마로 끝내놔야 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 없이 실행되나요? 일단 실행은 되네요. 헬로가 찍히는데 콤마가 뒤에 붙어 있군요. 싱글턴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네요. 레프 아니 출력 결과 프린트에서도 이렇게 튜플은 처리해 주는군요. 특이합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찍혀서 나왔어요. 아직 이 제가 이 튜플의 뭐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익숙치 않아서 제대로 할줄 모르니까 내일부터는 다시 터미널에서 하겠습니다. 좀 익숙해질 때까지. The statement T 12345-5431 Hello is an example of tuple packing. 튜플 감싼 패킹. 튜플 패키징. 튜플 포장. 튜플 포장의 예제입니다. The values 12345-5431 and hello are packed together in a tuple. 튜플 하나에 감싸졌어요. 이 값들이. 하나, 둘, 셋. 세 개의 값이. 숫자 12345, 숫자 5431, 문자 hello가 하나로 포장이 됐어요. The reverse operation is also possible. 이거 재밌네요. 언패킹이네요. 이게 언패킹인 거죠. XYZ를 T에서 뽑아내는 거야. 이런 표현 되는 언어들 꽤 있죠. 루비도 어레이에서 뽑아내는 거 있어요. 루비는 튜플이라는 게 기본 자료형에는 없었고요. 뭐 이런 튜플, 리스트, 얼랭 같은 경우 이런 거 되죠. 이런 걸뭐 디스트럭션이라고 좀더 고급진 기능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얘 같은 경우 이제 튜플의 언패킹만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T에 세 개의 요소가 있는데 세 개의 요소를 언패킹 포장을 뜯어서 하나, 둘, 세 개의 요소를 각각 x, y, z라는 변수에 차례대로 넣는 거야. 그럼 x에는 1, 2, 3, 4, 5, y에는 5, 4, 3, 1, z에는 hello라는 문자열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This is called appropriately enough sequence unpacking is and works for any sequence on the right-hand side. 이건 불리는데요. 뭐라고 뭐 충분히 적절하게 이게 뭐야? appropriately enough 충분히 적절하게가 지금 갑자기 왜 나오지? 건너뛰고 해석해 볼게요. This is called sequence unpacking. sequence unpacking이라고 불리고요. sequence unpacking이라고 하면 튜플 말고도 쓰일 수 있다라는 거야. sequence가 더 상위 개념이니까 리스트나 문자열에도 쓸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and works for any sequence on the right-hand side. right-hand side가 이제 이런 배정문의 오른쪽을 얘기하죠. 왼쪽은 left-hand side라고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right-hand side에 있는 sequence 뭐에 대해서든지 다 작동합니다. 튜플뿐 아니라 리스트에도 작동한다는 얘기예요. 문자열도 된다는 얘기고요. 레인지에서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ppropriately enough 이게 무슨 뜻일까? 충분히 적절하다라는 해석 그냥 문자 그대로는 그렇게 해석될 것 같은데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저는 좀 부드럽게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Sequence unpacking requires that there are as many variables on the left-hand side of the equal sign as there are elements in the sequence. sequence unpacking은 requires 뭘 요구해요? that 뒤에 있는 거 there are as many variables on the left-hand side of the equal sign as there are 길다. 오른쪽에 있는 right-hand side에 있는 sequence의 요소 수와 동일한 개수의 변수가 왼쪽에 있어야 돼요. left-hand side에 있어야 될걸 요구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요소가 몇 개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야 여기서 쓸수 있는 거예요. Note that multiple assignment is really just a combination of tuple packing and sequence unpacking. 그래서 여기서 지금 multiple assignment가 사실은 그냥 단지 combination of tuple packing과 sequence unpacking이었어요. 왜 변수 두 개를 한꺼번에 정의하는 거 초반에 나왔었죠? 그게 뭐 특별한 문법처럼 보이는데 특별한 문법인데 사실 내부적으로는 튜플 언패킹과 튜플 패킹이 한 군데 감싸진 한 군데 보여진 표현인 것뿐이에요. 라이트핸드 사이드가 튜플을 만들어진 패킹이었던 거고요. 레프트핸드 사이드가 그걸 언패킹한 것뿐인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CS로 넘어갈 때가 됐는데 지금 마침 뭐한 20분 됐으니까 오늘은 제가 출근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30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막상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띄우긴 했는데 정작 써보지 못했네요. 다음 주에 다시 터미널로 할게요. 이거 익숙해질 때까지 제가 따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REPL 뭐 좋은 게 있을 것 같은데 REPL이 좀 쉽지가 않은 게 이게 줄 단위로 할 수도 없고 블록 단위로 하면 될것 같은데 이 블록 단위로 읽고 하면 될것 같은데 왜 그런 게 없지? 되게 쉬운 건데 제가 너무 쉽게 생각하나? 어쨌건 그건 다음에 하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파이썬 30분씩 해석하고 공부하고 있는 김대현이었고요. 내일 또 계속하도록 할게요. 아, 참. 오늘 밤에 제가 루비 관련한 실시간 방송 하나 할 건데요. 오늘 밤 11시에. 네, 뭐, 그때까지 이걸 보실 분은 이미 그걸 보고 이 내용을 들으실 분은 없을 것 같은데, 그거는 따로 스트림해 놓은 거 녹화도 남겨 놓을 테니까, 혹시 루비에서 재미삼아 랜덤에 관해, 보실 분은 방송 시청해 주시면, 스트리밍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대현이었습니다.